Why are you drinking?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어디 한 군데 틀렸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Why are you drinking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채연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나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 지금. 지금 네가 어제부터 모르고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모르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걸 지나가고 쭉 하고 이만큼 왔어 우리가 두 달 동안. 지금 여기서부터 막히고 있잖아.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읽고 뜬 말해 주세요. When? 뭐라고? 뭐라고? 무엇? 맞아요? 틀렸어요. When? 그 다음에는 Where? 그렇죠. 어디죠? Where? 그 다음엔 How? 그 다음 Why 이거 왜죠? Why? 그럼 얘는 Who? Who? 얘는 What? How? 이거 지금 우리 UP 영어 다니는 친구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채연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마시는 중이면 뭐가요? 뭘까요? 뭘까요? What are you drinking? 오케이.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다? You are drinking.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말이니까 Are you drinking? Are you drinking은 무슨 뜻이에요? Are you drinking? 그렇죠. 너는 마시는 중이니? 무엇을 마시는 중인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what 이렇게 쓰는 거야. What are you drinking?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마시는 중이 아니다는 걸까요? 너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였어요? You are drinking.
그러면 너는 마시는 중이 아니다는 뭘까요? 네, you are not drinking입니다. You are not happy 하듯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약간의 물을 좀 마시고 있는 중이야. I am drinking some water. I am drinking some water.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에서 춤추는 중인가요? Where? Does she dancing? 틀렸습니다.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틀렸습니다. She is dancing이지.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가 뭐였다고?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는 뭘까요, 그러면? 자, 그녀는 행복하다는 she is happy입니다. 그렇죠? 그녀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오케이. 잘안 해요. 그럼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는 뭐예요? 선생님은 이 질문을 했으면 선생님 지금 말을 들으세요. 그녀는 춤추는 중이다. 그녀는 춤추는 중이니? 그녀는 어디서 춤추는 중이니? Where is she dancing? 더즈씨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하다시도 없는데. 이거 하다시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중입니다. She is dancing on the stage. She is dancing on the stage. 계속해서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 오케이, 채윤아, 뭐또 오늘 빨리 가야 된다는데 왜 빨리 가야 돼요? 뭐라고? 뭐라고? 학교 숙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채윤이가 숙제 더 많은 거야? 뭐라고? 아니,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숙제 있을 거 아니야. 학교 숙제가 채연이만 많이 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 응? 근데 다른 친구들은 학교 숙제도 하고, 학원 숙제도 하고, 다 하고, 영어 숙제도 해가지고, 수업을 다 하고 가요. 어? 근데 왜 채연이만 계속 빨리 가야 된다, 시간 없다, 할 시간이 없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응? 다른 공부만 하고 영어는 안할 거예요? 응? 사실 영어는 초등학교 때가 제일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잘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게 영어야. 수학은 갈수록 어려워지지만. 응?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많이 해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열심히 안 해도 돼. 어?
대신 영어 할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면 돼. 수학하고 국어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영어 열심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 돼갖고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돼. 응? 초등학교 때 영어 열심히 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갖고 영어 한 시간씩만 잠깐만 보면 돼. 단어만 좀 외우고. 응? 근데 초등학교 때 영어 열심히 안 해놓으면 영어도 2시간, 3시간 공부해야 돼. 그때 되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2시간, 3시간보다 해도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한 친구들만큼 못해. 응? 자, 그들은 어떻게 노래하니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목요일 날 석가탈신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안 하는데 채연이는 수업 좀 해야 되겠어. 집에 전화 받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또 이거하고 똑같으면 선생님 가르쳐 줄게 하나도 없어. 오늘 화요일이야. 목요일 수업하기 전까지 동영상 수업하고요. 클래스 카드 공부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가세요.